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죠. 지금 뭐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연일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대폭락이 왔는데요. 아직도 뭐 추세는 살려놓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장이 왔습니다. 미국 시장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역시 반도체 지수도 지금 떨어져 있고요. 신저가를 깨고 다우존스도 역시 신저가를 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자스도 역시 신저가를 깼습니다. 원인은 뭐 다 알다시피 우리가 물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의 강화로 인해서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페드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크다 보니까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의 지수가 더 빠졌습니다. 우리 역시 미국의 지수에 동조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틀 동안 빠지고 오늘 막판에 그래도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증시 급락에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하게 위기를 겪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제 신용과 미수가 두 가지가 이제 반대 매매 대상인데, 신용 플러스 미수. 자, 신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고수에 가는 길인데요. 지금은 신용을 해서는 안 되는 위치입니다. 고수로 가는 길이 뭐냐? 그럼 신용을 하기 위해서는 추세가 살아서 갈 때는 가능하지,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신용을 하면 돈 벌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신용하지 말고 고수에 가는 길로 가야 된다. 고수의 지름길은 신용을 쓰지 않는 겁니다. 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인 탐욕과 공포, 인간의 탐욕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욕심내다가 결국 미수를 치고 돈을 벌겠다고 역시 하다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반대 매매로 돈을 다 뺏기는, 시장에서 다 뺏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의 14일 날 오늘 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 용자는 현재 지금 21조 6,393억입니다. 2월에 비해서, 예, 2월에 좀 20조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종목이, 특히나 이렇게 급락을 하고 갭하락으로 가게 되면 거의 이건 반대 매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내일 다행히 올라서 수익이 가져가면 좀 나을 수 있는데, 미수금하고 반대 매매가 지난달 실제 3,460억이 반대 매매에서 털렸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달까지만 해도 실제 반대 매매가 2,781억이었는데요. 3월 달에 3,140억, 4월 달에 3,274억, 5월 달에 3,460억, 끊임없이 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냐? 아니라는 거죠. 신용을 가서 계속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신용과 미수로다가 주식 투자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반대 매매에 당해서 손실을 보고 종잣돈을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거의 이제 멘붕에 빠진 게 바로 삼성전자 투자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서 지금 61,1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61,900원에 끝났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지금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8만원대에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8만원대 사서 10만전자 간다고 간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고민을 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살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0만전자 간들, 그게 얼마, 8만원에서 10만전자까지 2만원 벌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이 반드시 10만전자를 간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만 원에 사가 10만 전자 가봤더니 2만 원뿐이 못 봅니다. 주당. 그 이게 큰 돈을 버는 거 아닌데 자꾸 삼성전자가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개인 투자의 특징이 그겁니다. 삼성전자는 사면 안전하대. 그래서 안전하다는 이유로다가 무슨 일을 벌리냐 하면 삼성전자를 몰빵합니다. 대부분이 주변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거의 몰빵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지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손실을 입지 않고 멀리 가면서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죠? 그래도 몰빵한다. 제가 무료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이 동진 세미케입니다. 자, 동진 세미케하고 하나만 비교해 보자고요. 동진 세미케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2020년 3월달 폭락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1억을 담았다 그러면 여기다 5천만 원을 담고 갔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 하면 5천만 원이면 218%입니다. 그럼 218%에 5천만 원이면 얼마죠? 1억 1,800을 버는 건가요? 1억 1,800을 벌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삼성전자를 가게 되면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닥을 찍었죠? 자, 이걸 보면서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얼마 벌었냐? 예, 44%입니다. 그죠? 44%요? 맞아요? 44%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충 하는 겁니다. 44%. 그럼 44%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얼마인가요? 예. 5420. 한 2천 몇, 5420, 5420. 2천 몇백만 원 보는 건가요? 2200만 원 본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아까, 예. 1억이 넘게 버는 동진 세미케하고 2200만 원 벌. 자, 5대 5로 만약에 5천만 원을 동진 세미케에서 5천만 원을 삼성전자 사게 되면 결국 1억, 예. 아까 동진 세미케 1억 1800, 1억 1800에다가 2200을 더하면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1억, 만약에, 예. 4천만 원을 벌었죠. 1억 4천만 원을 보는데 삼성전자 하나만 따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44%니까 1억을 투자했으면 4,400만 원을 봅니다. 4,400만 원을 보는데 이걸 분산 투자 두 종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400이 아니라 1억 4천만 원을 보니까 1억이 공돈이 버는 거나 마찬가지인 일이 벌어지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삼성전자에 몰빵을 해서 돈을 무지하게 볼 거다.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몰빵 수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분산 투자는 저리 가라고요. 몰빵을 합니다. 안전하대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더라는 거죠. 안타깝죠. 저는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을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을 사라. 소부장 기업. 그러면 돈을 더 번다. 뭐 수도 없이 저는 뭐 2015년부터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2015년부터 끊임없이. 자, 그럼 거꾸로 가서 2015년을 한번 그럼 가보겠습니다. 2015년에 삼성전자를 샀을 때 얼마 수익을 냈느냐? 1억을 몰빵했을 때 얼마죠? 네. 131%니까 1억 3,100만 원을 봅니다. 그죠? 1억 3,100. 얼마나 벌어질까요? 동진 세미케를 가면, 자, 1억 3,000, 삼성전자에 몰빵해서 1억을 몰빵해서 1억 3,100이지만, 동진 세미케를 몰빵을 했으면 얼마나 벌었을까요? 얼마를 벌죠? 예, 959%니까 자그마치 9억 5,900만 원을 봅니다. 무서운 얘기죠. 삼성전자 사서 1억을 벌겠습니까? 아니면 동진세미켐을 사서 9억을 벌겠습니까? 최소한도 여러분이 더 벌기 위해서는 반반을 나눴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보는데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삼성전자만 안전하다고 삼성전자에 몰빵하는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투자의 분산 효과가 어떤 건지 확실히 배웠으면 이제 삼성전자에 몰빵하는 짓은 버리자. 우리가 올바른 투자에 가는 길을 정확히 알면 투자가 즐겁고 이 시장이 폭락했어도 여러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저 투자에 대한 기본을 아는 거죠. 이걸 안 했을 때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다 놓치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반도체가 뭐 굉장히 안 좋다 어쩌다 그래도 올해 이제 갤럭시 폴드 4가 나오나요? 고급형은 국내에서 생산하고요. 그동안에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반, 세계 뭐 폰의 반을 어디서 베트남 개발해, 베트남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는 베트남의 공장을 전부 철수하는 단계로 갔기 때문에 5일 근무제가 3일 근무제로 바뀌었고요. 그죠? 그 스마트폰 수혜를 갖다가 점점 생산을 갖다가 줄여가는 상황으로 벌어졌고요. 인도 공장하고 그 다음에 고급형은 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런 생산 라인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스마트폰에 관련되는 그 PCB 업계가 지난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일본에서 PCB 반도체가 많이 생산된다고 그래서 지금 잠깐 PCB 반도체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덕전자를 보면 결국 PCB 반도체가 조정을 좀 받았죠. 이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PCB 반도체를 일본에서 생산이 더 늘어났다고 그래서 얘도 영향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에서 PCB 반도체든 반도체 생산하는 가스, 네온가스 등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네온가스 이런 걸 70%를 사오던 것을 지금 일본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죠. 생산량이. 그렇다면 수혜는 결국 어디로 가요? 대한민국의 PC 업계가 앞으로도 역대급 실적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등을 했는데 추정. 100%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그저 분석을 해본 과정에서 추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PC 반도체가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반도체를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는 3공장과 4공장이 완공되면서 장비주들이 들어가겠죠. 장비주들. 그래서 장비주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ASML 회사를 반도체 EUV용 포털 뭐죠? EUV용 그 설계기를 사기 위해서 간 게 아니겠나? 거기를 방문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재작년에 이미 삼성전자에서 ASML한테 그 반도체 설계기를 자그마치 3조를 투자해서 15대를 주문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또 주문해라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또 납품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감으로써 수익이 커지는 이런 투자를 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제가 공부를 하는 그 요령, 그 다음에 뉴스를 보고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기업이 어떤 그 안목을 갖고 투자했을 때 내가 돈이 더 되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의 핵심은 이제 테마주가 남아있죠. 삼성전자로 인해서 그 테마주가 뭔가요? 바로 로봇이잖아요. 로봇. 이것까지 내가 팁을 드릴게요. 로봇. 로봇은 지금 이제 8월 달에 발표를 한다는 것이 웨어러블입니다. 웨어러블. 자, 그럼 웨어러블 로봇을 갖다가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봇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뛰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뭐 삼성전자의 M&A 대상이 되느냐,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죠? 뭐 말은 뭐 삼성전자 임원을 끌고 갔기 때문에 휴림 로봇이다. 아니다. 뭐 우린 PTS다. 아니다. 또뭐 아진 엑스텍이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테마가 붙여지면서 삼성전자 반도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수혜주가 어떤 거지 정확히, 그죠? 어떤 식으로 더 좋은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졌고요. 그런 것이 8월 달에 발표하고 매년 4월 달에 3년 동안 발표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떤 종목을 사갖고 갈지, 여러분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가다 보면, 그죠? 이게 어떤 그 삼성전자의 좋은 그 M&A 대상이 돼서 좋은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그죠?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하고 찾아봐서, 어떤 종목일지는 전혀 저도 감은 안 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그다음에 T로보틱스 얘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한번 같이 볼까요? 뭘 만드는지. 얘도 뭐 진공 로봇 전문 기업, 자율주행 제어 기술 센서, 그다음에 이송 로봇.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어떤 걸뭐 돈이 여긴 아직 뭐 벌지를 못하니까, 그죠? 어떤 것이 M&A 대상이 될지는 저도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수혜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에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기술 관련된 얘기했던 것은 이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감속기하고, 그죠? 로봇, 그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PCB 반도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로봇에 관련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아서 여러분의 관련 기업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가시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죠? 그냥 추정으로 얘기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제가 뭐 확실히 안다고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것이 해당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련주로다가 분할 매수로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노력을 가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역시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투자의 네 기둥에도 이 윌리엄 번스타인이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팔아야 그것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 갖고 있는 주식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좋은 기업이라면 빠른 속도로 회복해주고 그 손실을 지워주면서 수익까지 커지는 건데,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인덱스 펀드, 아니, 그 인버스를 투자하는 것좀 조심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단타를 하는 건 몰라도 장기로 투자해서 인버스도 시장이 더 폭락할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인버스를 막 투자하고 이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이 언제 돌았을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버스를 갖다가 장기 투자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지난 시장에서도 이미 보여줬듯이 주시장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인버스를 하는데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시장이 어떻게 방향으로 갈지 미리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단타용은 몰라도 중장기로 투자하는 것은 조심하자. 이렇게 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뭐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또 콘텐츠 제작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